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 70주년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오후 12시 반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9월 중에 있을 것이다 는 발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가지고 북한 측 대표인 리승권이라는 자는 기자들을 농락을 했습니다. 다 정해졌는데 취재해 보라고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퀴즈 풀이도 아니고 이게 진짜 정상회담이라면은 정상회담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점거한 북한 지역에는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정상회담이란 말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한 회담이면은 그 격에 맞는 엄격한 정직한 보고를 국민한테 해야죠. 우리 통일부 장관은 꼭 국장급밖에 안 되는 리승권이란 자의 부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어떻게 민족사의 유일한 합법국가, 정통국가의 통일부 장관이 반국가단체의 조폭보다 못한 테러 집단의 이 부하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를 지금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수치심이 점점 쌓이고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회담의 핵심은 9월 9일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오게 해가지고 남북한 정권 중에서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함정을 팠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참 짜증스럽게 된게 대통령이 이 함정에 빠질 게 아니냐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데, 그나마 9월 9일은 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날짜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았으면 발표를 안 했어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성명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개최 날짜도 밝히지 않는 합의인데 환영한다고 했어요. 대변인 성명인데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남북 경협과 종전 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뭘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닮은 꼴입니다. 즉,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먼저 한미동맹 해체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해구선 철거한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은 한미동맹 해체에 집중해야 한다. 선 한미동맹 해체.
그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밑줄 치면서 제대로 읽었어야죠. 제대로 읽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지키면은 북한은 핵 보유 국가로 남게 되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결여된 성명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지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표를 부정하는 걸 가지고 자신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잘한 게 많아요. 가장 잘한 것 중에서 북한의 비핵화 운운은 이게 위장평화 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한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좌절시킨 점도 또한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홍준표 대표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이 옳았구나 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한나라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하도 이 정당이 자주 이름이 바뀌니까 이 정당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제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에요. 이 자유한국당, 이 공식으로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매우 잘쓴 편지입니다. 거기서 핵심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에 속지 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한다.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 기초적 문서 하나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판문점 선언에 속은 겁니다. 판문점 선언에 속으니까 판문점 선언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명이 나오면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환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없고 영혼이 없는 정당입니다. 심장은 정의감 아닙니까? 그 정의감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노와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 아니겠어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란 건 뭐냐? 정통성이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고 합법 국가라는 데 대한 자부심, 그게 영혼입니다. 소울이죠. 영혼과 심장이 없는.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성명 내용은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앞에 대전제가 이 회담을 환영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하자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설명은 그냥 기업적인 것이고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적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그냥 추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정리를 잘 했습니다. 혹시 자유한국당 사람들 중에 이 사설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날짜 정해졌다는데 못 밝히는 이유 뭔가?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까지도 이 정상회담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거 헌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북한 단장인 리성곤 조평통 위원장은 보도진에게 날짜도 다돼 있다며 날짜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지만 우리 측 단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여러 상황을 좀더 봐가며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다른 말을 했다. 다음 달 9일은 북한이 건국 70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은 구구절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이다. 북한 당국은
최근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여행사들의 9월 초까지 단체 관광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긴급 통지문을 보냈다. 최근 들어 매일 2천 명씩 간다는 중국 관광객은 유엔 제재 때문에 외환난을 겪는 북한에는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일 테도 이를 밀쳐낼 정도로 북한의 시간표는 오로지 구구절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도를 대경사로 기념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면서 평창 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파견 계획을 밝혔다. 북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자신들의 건국 70주년 기념식에 남측이 축하 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8월 말 성사를 목표로 했던 정상회담을 굳이 북이 굳이 9월에 평양에서 갖자고 한 것도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건국 70 자기들이 말하는 건국 70주년 기념식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가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올해가 70주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그런 국가 배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이거라고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어제 성명에서 왜 날짜를 밝히지 않느냐고 비판을 해야 될 건데 환영부터 하고 있습니다. 북의 건국 70주년 행사는 3대에 걸친 김씨 족벌 체제가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을 자축하는 성격을 띨 것이 분명하다. 북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핵 국가 간의 군축 회담으로 포장해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는데 구구절을 전후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김정은을 찾아갈 경우 한국 대통령은 북 정권 수립 축하 사절이 된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날짜로 6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의 구구절 전야 행사처럼 비칠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밝히면 될 일이다. 상대방은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데 우리 측은 날짜는 미정이라고 하니 무슨 영문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무슨 영문인지 더 궁금한 것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자유한국당이 환영 성명을 냈느냐 이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용감 이승만처럼 김구처럼 독립투사들처럼 참전 용사들처럼 용감하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나 용감하지 못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죠. 감사합니다.